까르보 불닭볶음면은 나온 지 좀 됐는데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라고 새로 나왔나 봐요. 이거 오늘 한 봉지 먹도록 할게요. 한 봉지에 4개 들어있습니다. 9월 달에 출시된 신제품이에요. 여기 써있어요. 크림에 빠져 더욱 부드러워진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래 언니가 찍었습니다. 반올림 피자거든요. 치즈 후라이 크림치즈 피자거든요. 맛있겠다. 이거 하고 크림 불닭 스파게티 이것도 같이 먹도록 할게요. 반올림 갈릭 소스 이런 것도 있네요. 콜도 있고요. 청류즙인데 콜라 대신 이거랑 같이 먹을게요. 하나, 둘, 셋, 넷. 크림 까르보 스프인가 봐요. 와. 너무 엄청 맛있어요. 크림치즈의 느낌이 들어와서, 야,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네. 기존 까르보 불닭보다 약간 더 크림크림한 그런 느낌? 와, 먹으면 수로 진짜 맛있다. 짱이다.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맛있어요. 숟가락으로
마지막. 석류 좀 먹도록 할게요. 와,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석류 좀. 아, 맛있다. 치즈 불닭 스파게티인데 방금 먹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단 안 매워요. 치즈 후라이 크림치즈 먹어볼게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식구 거를 안 빼놨네. 피자 두 개만 지금 빼도록 할게요. 맛없으면 내가 안 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빼야 되겠어. 요 안에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치즈가 되게 고소합니다.
감자구나. 감자가 이렇게 둘러싸 있네. 아우 잠깐만.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 하고 아놀림 피자에서 치즈 후라이 크림치즈 피자 하고 크림 불닭 스파게티까지 해갖고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